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분장님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3년 5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가설자재 임차인과 부당이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3월 30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296-165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가설자재 임대업자였고 피고는 이제 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기 환송되는데 한번 내용을 보시죠. 피고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도급받은 숙소 공사를 연평건설에 하도급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고는 가설자재 판매 및 임대업자로서 연평건설과 가설자재 임대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고가 원청이죠. 원청이고 이제 연평건설의 하도급업자인데 원고는 이 하도급업자인 연평건설에다가 가설자재를 이제 임대해 준 겁니다. 근데 이제 연평건설이 공사 중단으로 그 원청업자인 피고가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고 공사 현장을 인도받아서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 중단 그때 있던 가설자재를 그대로 사용해서 공사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피고는 연평건설과 사이에 양도양수 합의에 따라서 가설자재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고가 연평건설과 상대로 2017년 9월 30일까지의 차인 지급 청구를 해서 화해 공고 결정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7년 9월 30일까지는 연평건설을 상대로 차임 지급을 하는 화해 공고를 맺어졌는데 그 이후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즉 임차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계약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그 임대차 종료 후에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냐면 계약 인수는 3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게 보통이고 당사자 2명이 합의하고 나서 나머지 당사자가 동의를 이제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 피고가 동의를 이제 승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설자재를 지금 이 연평건설과 원고 사이에 이제 이거를 뭔가를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피고가 과연 그 임대차 계약을 승계했느냐? 승계를 했다면 차임 지급도 피고가 내야 되겠죠. 그런데 승계를 안 했다면 차임 지급 의무는 임차인이 연평건설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피고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이게 결국 피고가 연평건설과 이 가설자재에서 양도양수 합의를 한 것은 있는데 이것이 계약 인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임대차가 종료되지 않은 한 제3자에게 불법 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없지만 종료 이후에는 임차물을 사용하는 제3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대차가 있는 동안에는 이 임대차 물건을 딴 사람이 사용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불법 점유 이유나 차임상당 부당이득을 할 수 없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을 상대로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임대차 종료 후에는 그 다음에는 임차물을 사용할 제3자 상대로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임대차가 연평건설과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2017년 9월 30일에 있었고 그 이후에 가설자재는 피고와 연평건설 사이의 합의가 원고에게 효력이 없기 때문에 연평건설과의 임차물 반환에 대한 손해배상은 중첩되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불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연평건설과의 임차물 반환에 따른 손해배상은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고와 연평건설 사이가 임대차 계약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중첩됐다 하더라도 다시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지금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9월 30일 이후에 그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은 피고에 대해 청구할 수 있다. 결국은 이 사건에는 원심은 지금 연평건설과 처리할 문제지 피고에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적어도 17년 9월 30일 이후에 있어서는 피고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 건설 현장에서 자재나 기계 임대가 자주 발생합니다. 임차 업체가 공사 중단이나 폐업 시 원청이 이를 이어받는데 이때 이 임대차 계약의 지위를 인수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원고는 연평건설과 계약 해지를 전제로 하는 정산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인수한 것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즉 정산합의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화해공고 결정에 따라서 2017년 9월 30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끝났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피고가 임대차 계약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거죠. 결국 피고도 임대차 계약 해지 이후에는 가설자재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은 소유자인 원고에게 해야 하는 것이고 연평건설과의 별도의 정산합의가 있다고 해서 그 차임에 상당한 부당이득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